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노키아 1050이라는 피처폰입니다. 작년 2013년 3분기쯤에 이제 노키아 1050라는 글로벌 모델의 피처폰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폰의 중국 판매 버전이고요. 가격은 일단 굉장히 저렴하고 만 원짜리 서너 장이면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통화나 통신 자체가 되지가 않는데 이제 중국 통신 주파수만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저희가 중국에 가서 굳이 이 피처폰을 구입한 이유가 있다면은 뭐 저렴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살수 있는 편의점 폰, 알뜰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뭐 그런 것들과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지는 한때 피처폰 시장을 뭐 주름 잡았었던 노키아의 제품들을 근래의 제품들을 그나마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예전에 어떤 향수도 한번 잠깐 느껴보시라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담하게 노키아 1050. 네, 중국말이 네, 아주 많이 써 있습니다. 색상은 블루 색상, 블랙 색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본체가 이렇게 비닐에 싸여 있습니다. 유심을 넣는 방법 그려져 있고요. 네, 중국 전용 AC 어댑터고 출력은 5V 600mAh네요. 네, 착탈식 배터리가 하나가 들어있는데 800mAh의 용량이고요. 이거는 충전을 위한 네, 이런 전용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증서와 간단한 설명서 이렇게 들어있고요. 껍데기를 빼서 유심은 일반 크기 유심이 들어갑니다. 유심이 없으면 아예 그 전원을 켜도 튜토리얼에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시로 아무 유심이나 끼워놨고요. 통화는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전원을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인치 128, 128 픽셀 LCD고요. 굉장히 10여 년 전에 한창 유행하던 그런 피처폰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유심을 넣어서 키면 이렇게 영어로도 볼 수가 있고요.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노키아 라이프라고 하는 게 그나마 좀 특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뭐 헬스나 여러 가지 문화, 멀티미디어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서비스 같은데 전면에 이런 고무재질 키패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쓰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버튼감도 확실하고 뭐 먼지가 들어갈 염려도 적고요. 무게는 70g. 상당히 가볍고 작은데 예, 두께는 14.3mm입니다. 그리고 위에를 보시면은 플래시가 있습니다. 이 플래시는 카메라용이 아니고요. 카메라가 없어요. 이건 스피커고. 카메라가 없고 그냥 네, 어두울 때 비추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위로 두번 누르면 단축키로 켜지고요. 그 와중에 단축키로 이렇게 켤수 있게 만들어 놔서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3.5mm 이어폰 단자. 여기는 충전을 위한 아까 그 케이블을 꼽을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하지만 이 3.5mm 오디오 단자도 뭐그 애플 이어팟이라든지 버튼 컨트롤로 할수 있는 사각 이어폰은 인식이 거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반 삼각 이어폰을 가져왔습니다. 어디에 쓰느냐? 라디오에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스캔은 한번 해놓은 상태고요. 스피커를 선택하면 크게 들을 수도 있고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9월 2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9월... 네, 비초폰의 라디오를 들으니 새삼 기분이 새록새록 새로운데요. 그리고 뭐 캘린더라든지 리마인더 등의 간단한 알림. 날짜를 설정하면 이렇게 캘린더가 나오고요. 미흡하지만 게임도 들어 있습니다. 로딩 시간도 있어요. 네,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노키아 피처폰인 노키아 1050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MVNO 알뜰폰이 작년, 지작년부터 이제 출시가 되면서 세컨드폰, 뭐 리아트폰 이렇게 저렴한 것들이 편의점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노키아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네임밸류도 있고 그런 이제 저가형에서의 저가형 시장에서의 발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국내 알뜰폰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더 합리적인 요금과 그런 것들로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노키아 1050 언박싱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세트 리뷰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